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가해자 4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동성애, 공동폭행, 공동감금, 공동강요 혐의로 B씨 등 20대 2명과 C양 등 미성년자인 여자 자퇴생 2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피해자 A양과 부모는 지난 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과 남성에게 집단폭행 피해 등을 입었다면서 남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3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인천 남동구 길거리 등에서 B씨와 C양 등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면서 폭행에 가담한 C양 등 10대 여학생들은 평소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고 20대 남성은 최근에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A양은 폭행을 당하던 중 이들은 폭행으로 흘린 피가 자신들의 옷에 묻었다는 이유로 현금 45만 원과 성매매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양에 따르면 성매매를 시도하려고 했던 D씨는 폭행당한 A양이 얼굴을 보고 신고에 도움을 줬다. 그는 처벌을 받게 될까? 박지훈 변호사는 7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성매매는 성을 매매할 것을 약속할 때부터 성립된다면서 엄밀히 따지면 성매매 특별법상의 300만 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긴 하지만 이 경우는 조금 달리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성매매를 하기보다는 그 장소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관대하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